하나님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바보야 메롱. 나 바보 아니야. 이리 내놔. 싫어, 내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만 생각했어요.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점점 더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아,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한숨을 지으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구나.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노아랍니다. 노아야.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란다. 너는 아주아주 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에 너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워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주아주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동물들도 힘을 모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 매일 매일 뚝딱뚝딱 영차 영차 노아와 가족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와!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